우리가 지금 상한가 종목이요. 60개가 넘어가요. 먼저 보내도 59개 같은데.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서 데모, 예선테크, 나노엔텍, 유틸렉스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아요. 윤 정도가 여기서 말씀드릴 계좌의 내용 종목이 아닙니다. 그런데 이런 상한가 종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한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노란톡에서 데모가 재건주의 대장인가요? 2등은 현대 에버다인가요? 다임인가요? 상한가, 3호가 전까지 다 올라가고 응? 대장, 데모, 상한가.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.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총액은 굉장히 작아요. 1000억 미만입니다.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. 이런 이슈 때문에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. 그래서 요 거래량이 유지되고 이 거래량 이상, 이 거래량 이상이 형성되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다.